그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절대 선물로 주지 마라. 선물로 줘서 안 되는 물건들. 자기가 끼던 반지, 금이 있잖아. 금 반지를 반을 날아준다 하는데 그걸 주면은 내 운기가 거기서 나가잖아. 나 어쨌든 내가 소중하게 끼던 반지든지 목걸이든지 좀 커플들끼리 보면 내 거 나눠준다고 생각해서 준단 말이야. 그러면 자기 어쨌든 재물을 뺏기는 거란 말이야. 또 하나는 귀중하게 생각한 뭐 지갑이 됐든지 자기가 돈 넣어놓고 다니는 거잖아. 그럼 돈을 뺏기지 그러면 상대한테. 몰라 자기가 내 가슴 속에 갖고 있고 간직했던 걸 누구한테 주면 그 운기는 그 사람한테 뺏긴단 말이야. 근데 운을 나눠줄 수는 있어 서로 간에. 우리도 뭐 운 막 받아주고 움직여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던 거 요거를 주면 운이 상대한테 뺏기니까 이런 건 절대 주지 말고 그냥 차라리 사줘. 그리고 거기다 돈을 넣어줘. 돈 많이 벌으라고. 그러니까 자기 거를 안 주는 게 본인들한테는 좋지. 그런 귀금속 반지, 목걸이. 그럼 반대로 이제 선물을 줘도 되는 거 뭐가 있어요? 선물을 내잖아. 선물을 주려면 내가 새 거를 주라고. 현금을 줘라? 돈을 줘야지. 세상에 돈이 최고요.